최고의 맛을 보여드립니다. 다이 전통 요리. 태국에 와서 타이식 전통 요리를 맛보지 않으면 섭섭하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곳은 관광객은 물론 방콕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라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음료와 함께 제공되는 전통 타이 요리는 그 맛이 아주 대중적이라고. 타이 요리의 진수를 보여주겠다. 타이 요리의 최고봉 출시. 태국 전통 요리를 맛보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실 주방장이 처음 선보이는 요리는 일명 야채 스튜. 닭육수에 생강, 레몬글라스, 마늘을 넣어 충분히 끓여줌으로써 잡냄새를 제거하고, 느타리 버섯과 흰 목이버섯, 일반 목이버섯을 듬뿍 넣어준 다음 생선 간장과 레몬주스, 설탕으로 맛을 내고, 마지막으로 올기시, 칠리, 고수잎으로 향을 살려준다. 각종 재료가 고유의 맛과 향을 낼 때까지 충분히 끓여주면 시원한 맛과 은은한 향이 일품인 타이식 버섯탕 완성!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속까지 후련하게 풀어준다고. 향이 아주 좋은데요. 제대로 끓여졌어요. 기름기는 쏙 빠지고 향신료의 은은한 향이 식욕을 자극하는 버섯탕은 특히 각종 버섯이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시원한 탕을 드셨다면 이번엔 고소한 바다농어 구이 어떠십니까? 다음으로 준비한 요리는 태국 사람들이 최고의 건강식으로 손꼽는 바다농어 구이. 담백한 육질을 넣어 구이의 제격인 바다농어는 깨끗이 씻어 비늘을 손질하고 내장을 제거한 다음 고수뿌리, 고수잎, 그리고 레몬글라스로 속을 채워준다. 이렇게 하면 비린내를 말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생선 위에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려주는데, 타이식 농어 구이는 특별한 양념을 곁들이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충분히 뿌려주는 것이 좋다고. 자, 이제 바나나 잎으로 생선을 잘 싸주시고요. 손질한 생선은 깨끗이 씻어 준비한 바나나 잎으로 잘 말아 싼 다음 쿠킹 호일에 다시 한번 싸서 준비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말아줌으로써 수분 손질은 줄이고 열 전도율은 높일 수가 있다. 호일에 잘 말았어야 생선이 타지 않고 골고루 익을 수 있습니다. 생선을 그릴 위에 올려놓고 구워주는데 뒤집지 않는 것이 포인트. 이제 뒤집지도 말고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호일과 바나나로 밀봉해 구워야만 맛과 영양이 빠져나가지 않고 생선 모양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약 10분간 구운 생선은 바나나 잎에서 나온 수분에 촉촉하게 쌓여 윤기가 흐르는 것이 특징. 바나나 잎을 벗기면 이번에 구워져 단단해진 소금 아래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구운 농어는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구운 것보다 육질이 훨씬 부드러운 것은 물론 속까지 골고루 잘 익어 생선살이 흐트러지지 않고 씹는 맛도 좋아진다고. 이렇게 구운 생선은 각종 야채와 소스를 곁들여 먹는데요. 그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물론 건강에도 좋고요. 그동안 특유의 향신료 맛이 강해 먹기 부담스러운 요리로 인식되었던 타이 전통 요리. 그러나 이곳에서 선보이는 요리들은 좀 더 부드럽고 맛깔스러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라는데, 이 때문에 보다 대중적인 타이의 맛을 원하는 관광객들이나 타이 시민들에게 인기 만점이란다. 레스토랑의 탕골이라는 이 손님, 조심스럽게 버섯탕의 맛을 보는데 맛이 어때요? 이곳 버섯탕은 아주 시원해요. 여기 요리들은 전부 맛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 신선한 야채, 각종 소스와 곁들여 먹는 농어 요리는 특히 건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인기 메뉴라는데, 야채 싸 먹는 농어 구이 맛이 어떤가요? 맛이 아주 담백하고 요리들이 다 깔끔한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맛있어요.